반갑습니다. 자, 이제 1차 합격하셨으니까 2차 남은 80일 동안 열심히 하시면 2차 합격하십니다. 2차 뭐 1차 하듯이 1차 공부하듯이 반만 하시면 됩니다. 반만 딱 이번에 1만 하시면 합격하시니까 2차는 뭐 좀 요일 것 좀 요으시고 제가 암기하는 부분 암기하시면 점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부분 하시고 제가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읽기만 보십시오. 아니 그냥 읽기만 보시고 넘어가시고 암기하는 부분 꼭 암기하십시오. 2차는 암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2차는 암기를 꼭 해야 됩니다. 예? 예, 제가 원래 말이 빠릅니다. 저분 알 겁니다. 예. 예, 그, 8주가 아니죠. 우리 5주죠. 5주, 1주, 5주 하는데, 4주는 이 책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주는 문제, 예, 그, 우리 그, 예, 문제를 한 두 번 풀어보면서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 저는 조민수라고 합니다. 조민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계 법규죠. 주택관리, 주택관리와 관계되는 법규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십니다. 이런 단행법은 없습니다. 없고요. 관계법률이 좀 많습니다. 100개 좀 되는데 100개. 이 중에서 이제 한 11개를 선별해서 시험 과목의 명칭을 붙여놓은 것이 주택관계 법규입니다. 그래서 따로 법이 없습니다. 그냥 주택관리와 관계되는 법규 중에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소장님들 일하시면서 필요한 것들 11개를 선별해서 시험 과목에 명칭을 갖다 붙인 것이 주택관계법규입니다. 아시겠죠? 법이 참 많습니다. 법 조문 수 11개만 해도요, 3,000개 조문이 있습니다. 3,000개 조문. 저희는요, 이 법률도 있지만, 이 대통령령도 있고, 시행규칙에서 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합치면 3,000개 조문 됩니다. 민법보다 두 배 많습니다. 법 조문 수가. 근데 글자 수는요, 민법 비해서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양이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걸 다 혼자 보시면 공부를 못하시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제가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하라는 부분만 딱 하시면 이 40개 문제에서 저희가 보시면 객관식 문제가 24개죠. 24개 나오고 주관식이 이제 16개 해서 주관식은 암기를 해야 적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 안 하시면 이 부분요 점수가 안 나오시거든요. 암기를 해야 주관식을 딱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1차처럼 이해해서 시험 본다가 안 되고 우리 암기해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 안 하시면 여러분들 점수가 안 나오니까 여기 공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평균 60점 이상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될 것이고 저번 시험에 법규가 좀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저번 시험은 좀 어려워서 보통 평균 한 45점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관리 실무죠. 실무가 작년에 좀 쉬워가지고 한 70점 좀 나왔는데 올해는 바뀌어야 됩니다. 법규가 평균 한 75점 좀 나오시고 실무에서 한 50점 이렇게 선방을 해야 올해 합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법규는요. 여러분들 암기할 게 많다 해서 지금부터 시간이 딱 주어진 시간에 80이죠. 80일 주어졌으니까 요 기간 동안에 뭐 천천히 읽고 이해하시면 시험 못 보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암기를 해가시면서 봐야 됩니다. 암기 안 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부분만 딱 하시면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법률 참 많은데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주택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주택단지에 관한 법인데 이 법에서 14문제가 나옵니다. 14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임대주택단지를 위해서 만든 법, 임대주택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4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건축물에 관해서 일반적인 사항이 담겨 있는 건축법, 이 건축법이 8문제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 이 정비법에서 보시면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뉴타운 사업을 위한 법률이죠. 도시 재정비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도시 재정비법이라는 법에서 한계가 나온다. 한계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보시면 소방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서 소방기본법이 있고요. 소방시설법이 있습니다. 요 각각 두 개씩 나옵니다. 두 개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일곱 번째 저기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서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에서 이것도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여덟 번째 가지고요. 저기 뭡니까 우리 전기 시야 승강기 움직이니까 전기에 관한 법률 전기 사업법 이것도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나오고요. 규모 큰 어떤 시설물들 안전 관리를 위한 법률 이것도 두 개가 나옵니다. 나오고 일반적인 보통의 집합 건물에서의 소유와 관리 사항이 담겨 있는 집합 건물법 이걸 또 보시면 이것도 한 개 딱 나옵니다. 그래서 법 조문이 참 많은데 이 중에서 선별해서 이것들 나올 것만 딱 챙겨서 봐야 됩니다. 혼자 보시면요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일 많이 나오는 요법, 주택법, 요 법령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요 법 조문수와 거의 다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은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문제 보듯이 이것들 보시면 안 되고요. 딱 선별해서 봐야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볼 때는 이제 일단은 뭐 여기 세 개 제일 많이 나오죠. 주택법, 임대법, 건축법이 보시면 합치면 그건 26개 나옵니다. 제일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분들은요 찍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찍어주는 분만 같이 보시면 됩니다. 나갔던 이 책이 이 박물관에서 나왔던 책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 좀 압축해가지고 좀 여백을 줄이고 해서 300페이지 나왔지만 이것이 원래 한 500페이지에 나오는 책인데 제가 저 책을 쓰는데 에드윌과 박물관에서 제가 책을 쓰기 때문에 다 그 보시는 책이 다 제가 쓴 책이고 그 책들을 압축하는 것이 요겁니다.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문제하고 똑같으니까 지금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 우리가 5주죠. 5주. 예, 5주 수업합니다. 하는데 4주 한 주 할 때마다 한 주 할 때마다 7시간씩 수업합니다. 그렇지인데 이렇게 해서 4주. 4주는요. 거기 나와 있는 요 책이죠. 이 책 가지고 이제 요약, 핵심 요약을 정리하고 나서 객관식 문제도 풀어가면서 주관식도 보겠습니다. 보고 나머지 1주, 1주 주야 해가지고요. 이때 문제, 40문제, 40문제, 정선 문제에서 마지막 핵심 정리를 쫙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할 테니까 지금 어차피 8주 남은 요 시간에 여러분들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볼 수 없거든요. 없으니까 한 지금 딱 18주하고 10주 남았는데 10주. 요 10주 동안에 이제 하실 방법은요. 그냥 딴 거 확대해서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주어진 이 책 한 거 가지고 계속 한 네 번 다섯 번은 뺑뺑이 돌돌 지금 충분하게 점수 나오니까 뭐 딴 거 확대해서 무슨 다른 뭐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을 보겠다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보세요. 응? 다른 출판사 잡아와야 전부 다 제가 쓴 겁니다. 북파일, 다음에 에드윌, 다음에 박문가 다 제가 쓴 거니까 잡아야 내용이 똑같아요. 딴 거 보지 마시고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대전 예, 제가 계속 지금 5년째 오고 있으니까 이것만 딱 보시면 학비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응? 그래서 뭐 작년부터 계속 해오신 분들도 저것만 봐가지고 학비겠지 딴 거 봐가지고 뭐 딴 학원 갔다 가신 분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시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응? 아시겠죠? 예. 그래서 좀 제가 뭐 설명을 막 하면서 이해하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보시면 요약만 탁 잡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요약 보시고 문제가 지문들이 어떻게 나온다 이거 확인만 딱 하시면 되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이제 수업이 저희가 이 토일만 수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요 월화수목금 이 5일 동안 이 토일에 했던 이 내용 가지고 계속 반복을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하시면 처음에 월요일은 이제 토요일 했던 실무, 그다음에 화요일 같은 법규, 그다음에 또 수요일 또 실무, 또 목요일 또 법규, 금요일은 하루에 다 보는 거죠. 다 보시면서 실무 법규를 다 하루에 딱 보신다. 그러면 이 복습을 보죠. 세 번 딱 복습하시고 딱 오십니다. 오시니까 충분하게 본습 한 번씩 두어 수업 받으시고 월화 수목금 해가지고 세 번을 볼 수 있습니다.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만 뺑뺑뺑뺑 돌리시면 시험장에서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들은요 많이 깊이 있게 읽어본다. 그렇게 지금 하실 시간 없으니까 읽어보지 마시고 계속 그냥 반복해서 암기 일을 해내는 습관으로 계속 반복하시면 암기 되어주시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돌리시면 되니까 수업은 토요일밖에 없지만 월화수목금 요 5일 동안은 열심히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점수가 나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수업을 할게요. 자, 수업은 이렇게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 토합해서 우리가 보시면 이제 주택법 요것을 가지고 아마 3주니까 이제 오늘 하루하고 또 2분의 1 수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법은 또 2분의 1만 수업합니다. 하루에 2분의 1. 그러니까 요 두 개 가지고 이제 2주 동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축법 이란 요법 가지고 한 주 내내 수업합니다. 한 주 내내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우리 하위법들 여기 있는 요 하위법들은 전부 다 이제 하루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주 다 이렇게 해서 4주를 딱 마치시고 이제 끝에 한 주는 오전 오후 나눠서 다시 전범위 훑어보는 특강 자료가 제가 있는데 특강 자료를 한 번 더 쫙 훑어보는 식으로 이렇게 마지막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할게요. 자 바로 이제 바로 책 보시죠. 책 보시면 1페이지에 주택법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하죠. 앞으로 여러분들 관리하실 아파트 단지죠. 단지 주로 아파트 단지에 많이 근무하시는데 아파트 말고도 단지는 많습니다. 많지만요 주로 보시면 아파트 단지죠. 우리가 주택 단지라 부릅니다.
주택단지라 부르는데 여기에서 근무하십니다. 하시는데 이 주택단지만을 위해서 만든 법률이 바로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주택단지만을 위해서 만든 법률 주택법이라 부릅니다. 단지하면 한 번에 적어도 30개 이상 집이 나올 때 단지를 말합니다. 한 번에. 한 번에 지어질 때 울타리 안에서 집수가 30개 이상 딱 튀어나올 때 단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독 단지가 되었던 한 동에 30세대가 있던 간에 요 한 필지 울타리 안에 집수가 30개 이상 지어질 때 단지라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지하면 30개 이상 집이 나올 때를 말한다. 기억납니다. 자, 그런 주택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어제 했겠지만 우리 세대의 구성원들, 세대원이라 볼게요. 세대의 구성원들, 자기 식구들이 살기 위해서 독립된 주거생활, 그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는 건물 전부를 다 우리 식구만 서든지 또 건물 가운데서 일부 부분만 서든지 간에 다 주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 가운데서 세대원들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한 건물에 내 식구만 다 살고 있으면 단독 주택이고 요 건물 안에 여러 식구가 벽을 나누어서 구분소에서 살고 있으면 공동주택일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요 공간 내 우리 식구만 서든지 또 공동주택 가운데에서 101호 102호만 서든지 간에 요 공간 내부에서는 밥을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갖추어진 건물을 말합니다. 또 주택에는 항상 여기 딸려있는 지분입니다. 지분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또 보시면 여기 구분소유권 201호에 살고 있지만 이분들 대지 지분권이 있습니다. 지분권, 이 지분권의 표현이 뭐냐, 부속토지입니다. 부속토지, 이 부속토지도 같이 주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세대의 구성원들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 그 전부와 일부와 부속토지까지 포함해서 주택이라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세대의 구성원들이 독립된 주거생활,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취사기능, 주방을 갖추고 있는 건축물 그 전부나 일부 또 그 부속 토지까지 포함해서 주택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30개 이상 집이 한 번에 형성이 되어져 있어야 주택단지라 부른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앞으로 단독주택은요 그 수를 헤아릴 때 호라 부릅니다. 호 한호 두호라 부르네. 근데 공동주택은요 한호 두호가 아니고 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요. 부르고요. 자, 또 보시면 주택단지에서의 면적이란 말 나옵니다. 면적이란 말 나오면 항상 전부 다입니다. 계약 면적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공급도 아니고 순수하게 주거 전용 면적, 주거 전용 면적 가지고 이 부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식구만 서는 그 공간 면적 가지고만 얘기하지 따로 뭐 복도 등 면적은 묻지 않습니다. 오롯이 내 식구들 문 열고 딱 왔을 때 보이는 우리 식구만 딱 보이는 그 공간 면적만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 주거 전용 면적이에요. 면적이 말 참 많이 나옵니다. 면적 딱 하면 무슨 계약 면적, 공급 면적, 주거 전용 면적, 또 바닥 면적, 옆 면적, 건축 면적 이런 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오로지 주거 전용 면적만 얘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딴 법 아니고 이 법에서는 모든 면적이 다 주거 전용 면적이에요. 면적인데 그러면 이것은 뭐냐라니까 이렇습니다. 그 뒤에 다 이어서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건 뭐냐면 단독주택에서의 주거전용과 공동이 또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단독은요 일단은 단독주택 한 필지 안에서 주택이 있습니다. 1층 2층 있을 것인데 또 보시면 이 건물 지하에 지하층에서 뭔가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층도 있고요 또 대지 안에 보시면 창고 등을 지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요 안에 요 대지 안에 있는 면적들 참 많아요. 이 중에서 뭐 뺍니다. 지하실은 빼네요. 지하실 부분은 주거전용에 빠집니다. 지하실 부분 빠집니다. 또 분리되어진 뭐 창고라든지 뭐 차고라든지 또 옥외 화장실 이같이 이 분리되어진 부속 건물들 다 뺍니다. 다 빼고 순수하게 1층, 2층 쓰고 있는 요 공간만 합한 것이 바로 단독에서의 주거전용 됩니다. 그다음에요 공동하면 공동에서는요 뭐 복도 계단 되죠. 복도 계단 처음에 뺍니다. 다 빠지고 순수하게 요 101호 102호 103호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요 벽이 참 많죠. 벽이 많습니다. 큰 방, 작은 방, 안방 벽이 있습니다. 있는데 화장실 벽 이런 벽 전체 다
없다라고 간주하고 딱 우리 공간, 우리 식구, 우리 가족만 쓰는 요 공간 안에 이 외벽이 있습니다. 외벽, 가장 바깥쪽의 벽, 외벽. 이 외벽의 안쪽에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주거지정 이렇게 말합니다. 안쪽에 보인다 해서 외벽의 안쪽에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내부선, 내부선. 벽이 좀 두꺼운데 다른데 면적할 때는요 벽 두께의 반이 면적에 포함되는데 공동택은요 벽 두께 면적이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딱 안에 보이는 요 공간 안쪽만 가지고 얘기를 쫙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니까 외벽의 내부 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것이 바로 공동주택에서의 주거전용 면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84.333 이렇게 얘기하면요 전부 다 요 벽 안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딱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면적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공동에서의 주거전용 면적 이렇게 말합니다. 주거전용 면적, 주거전용 면적이라 불러요. 근데 실제 가보시면 벽 밖에도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뭐죠? 이 발코니죠, 발코니. 요 발코니 부분, 발코니 부분 또 확장해서 거실로 실제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쓴다 할지라도 요 발코니 공간의 부분은요, 원래 서비스 면적, 서비스 면적에서 이 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돼. 안 되지만 다 포함이 아니고 딱 그 발코니, 발코니 있으면 발코니 이 벽에서 거리 1.5m 거리까지만 면적에서 서비스 빼줍니다. 만약에 발코니의 폭 면적이 1.5를 넘어간다. 전체가 2m이다. 라고 할 때요. 1.5분은 빼주는데, 여기 0.5m, 요 부분은 면적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발코니 부분도 가장 긴 벽에서 직선 거리 1.5m까지는 공제를 해주는데, 남는 부분의 면적은요, 주거 전용에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면적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 어떤 면적 가지고 이제 주택 단지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30% 이상 나올 때 보시면 이것이 순수하게 단독 주택 단지 이렇게 단 주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해서 공급하고 분양하는데 단독 단지를 지어서 분양하는 경우도 간간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대개 보시면 공동 주택 단지 위주로 이렇게 건설해서 분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공동 주택인데. 그래서 단독주택 단지는 잘 보기 힘들어요. 저기 뭐 전원주택 단지, 전원, 시외 가서 저기 뭐 농사 짓는 그 인근에 딱 지어서 분양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30개 이상 나오면 이것도 주택 단지라 부릅니다. 근데 이 공동주택은 흔히들 많이 봅니다. 흔히들 주위에 오시면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연립 공동주택 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세대 공동주택 단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불러요. 아파트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이렇게 해서 단지로 공급이 딱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예. 되어지는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합니다. 자, 이때 여기서도 나옵니다. 건물 딱 보시면요. 건물 청수와 개청이라는 말 나옵니다. 자, 건물이 요 보시면 1층, 2층, 3층, 4층, 5층이 있습니다. 1, 2, 3, 4, 5층이죠. 5층이죠. 그죠? 5층이죠. 1, 2, 3, 4 해서 5층짜리 건물입니다. 지하층이 또 한 층이네요. 지하층이 있어도 5층이죠. 지하층은 청수에 포함 안 하죠. 되게 다 볼 때 그냥 1, 2, 3, 4, 5층이 지하층이 있다 이렇게 부르지 뭐 청수 얘기 안 합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3층 있다 해도 지하층은 청수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런데 자, 요 건물 안에 쓰임새입니다. 건물의 쓰임새, 건물의 용도라 부르는데 용도 지하층은 창고로 쓰고 있다. 만약에 1층에 편의점으로 쓰고 있다. 편의점. 2층 보니까 2층은요. 보니까 만약 학원으로 쓴다. 학원. 또 3층 보니까 주택으로 쓰고 있더라. 또 4층도 주택입니다. 주택. 5층도 주택입니다. 주택. 해서 보니까 창고만 쓰는 요 공간 면적을 딱 보니까 얼마냐? 100이 딱 나왔다. 100이 딱 나왔네요. 그다음에 편의점. 요 1층 분이 얼마냐? 하니까 100 제곱미터. 앞으로 우리가 이 법에서요. 무슨 뭐 숫자가 나오죠? 무슨 뭐 제곱미터라는 말 나옵니다. 그래서 뭐 평수란 말은 절대 우리 법은 안 씁니다. 아세요? 아시죠? 뭐 3.3 제곱미터가 한 평 이렇게 부르지만 예, 우리는 뭐 이런 말 절대 안 씁니다. 항상 예, 제곱미터 이렇게만 씁니다. 그래서 100 제곱미터 또 학원도 보니까 100 제곱미터가 되네요. 자, 요 집이 한 10도 보니까 100 제곱미터입니다. 100 제곱미터. 그다음에 요것도 보니까 100 제곱미터가 되네요. 100 제곱미터. 요것도 100 제곱미터입니다. 100 제곱미터가 딱 됩니다. 돼요. 일단 여러분들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의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차이점이 우리 식구만 산다, 함께 산다 이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 건물인데 단독주택은 뭐냐? 단독으로 소유해서 쓰고 있는 주택 건물이다. 그 말입니다. 단독 소유. 그래서 내 식구만 산다 뿐 아니고 남한테 임대를 해도 내가 요 집 살면서 내 혼자 소유했다. 이거 단독입니다. 그래서 단독과 공동의 차이점은 요 소유의 개념. 혼자 소유했다. 공동은요, 같이 소유한다가 아니고 나누어 소유했다. 같이가 아니고 나누어서 구분해서 소유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분 소유했다. 해서 요 갑이 이 건물 주인인데 임대를 이렇게 하고 있다. A와 B한테 임대한다 해도 이것은요 단독주택입니다. 다 주택 건물인데 임대한다. 단독주택. 알겠습니까? 단독주택은요 내 혼자 소유해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또 내 식구만 살고 있는 주택 말해요. 내가 소유한 집을 말합니다. 공동은 뭐냐? 예, 구분해서 소유했다. 구분 등기했다. 아시겠죠? 여기 A. 101호는 보니까 A가 따로 A가 소유자입니다. 102호는요. 102호는 B가 소유합니다. 이 201호는 C가 소유합니다. 한 주택 건물 안에 주인이 다른 건물 공동주택. 주인이 같으면 단독주택.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주택 건물인데 단독으로 소유해서 주택으로 서는 건축물. 그 다음에요. 공동주택은 이 청이나 호실별로 따로따로 나누어서 구분 등기해서 구분 소유한 주택을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단독일 때는 순수하게 한 명, 두 명 단독으로 소유하신 분들이 다 분양을 했는데 하나의 단지를 형성한다. 이거요. 요건 뭐 한 해 한 동짜리라 할지라도 여기 101, 102, 103, 104, 105, 106이 다 주인이 다르면 다 공동주택이 됩니다. 주택. 또 건물하면 건물합니다. 건물하면 같이 이 건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아요? 건물의 종류가 뭡니까? 건물의 종류. 이 건물 종류가 뭐죠? 건물 종류가 뭘까요? 건물 종류. 한 것은 건물의 용도라 부릅니다. 용도. 건축물은 한 건물 전체가 똑같은 용도. 다 주택일 수도 있지만 똑같이 뭐 창고 용도, 지하철. 1층은요 편의점 용도. 2층은요 학원 용도. 3층은 주택 용도. 4층에 주택 용도. 5층에 주택 용도. 이렇게 용도가 다릅니다. 건물 순간 달라요. 지하층 건물 종류는 무엇이냐? 볼 때 창고입니다. 1층 건물 종류는 뭐냐? 편의점입니다. 2층 건물 종류는 학원입니다. 3층 건물 종류는 주택입니다. 4층 건물 종류는 주택입니다. 종류할 때 똑같은 쓰임새일 수도 있지만 층별로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건물의 종류하면 건물은요 층별로 또 이 안에도 호실별로 종류로 묻습니다. 건물 종류하면 여기까지 이 건물 종류가 뭐냐? 지금 5층의 요쪽 안쪽은 학원 종류입니다. 학원 종류. 저 앞에는 병원도 있죠. 막 세무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그렇지? 요건 이 건물이 이 어떤 업무시설 건물인데 안에 건물의 쓰임새 용도 종류를 딱 보니까 여기서 5층만 해도 요쪽은 학원 건물의 종류. 다음에 이쪽은 또 무슨 뭐 사무실, 일반적인 오피스 사무실, 업무시설 건물 종류, 무슨 병원 종류에서 건물은 말할 때 그 해당 그 안에도 101호, 102가 건물 종류가 틀립니다. 그래서 건물의 종류하면 그냥 쓰임새를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건물이 똑같은 종류겠다. 아닙니다. 부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종류, 건물의 용도인데 자 보니까 요 건물이 보니까 전층이 다 5층이고 지하층이 한 층 있네요. 있습니다. 또 각 층별로 요 100이 나오네요. 층별로 벽 안쪽에 나오는 요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요 벽이 뭐냐? 요 건물 해당 요 1층, 2층, 지하 1층, 또 3층, 4층, 5층들의 바닥 면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닥 면적이라 말해요. 말합니다. 그런데 요 바닥을 전부 다 합쳐봐요. 합쳐봅니다. 100 플러스 100 플러스 100, 100, 100 이걸 다 합하니까 600이 나오죠. 600. 이게 뭐냐? 건물의 연면적이라 부릅니다. 연면적이라 불러요. 연면적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층 바닥은 100, 기하층 바닥은 100이고 1층 바닥이 100이고 1층 바닥이 100인데 이걸 다 합하니까 600이 나온다. 600이 뭐냐? 건물의 연면적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건물은요. 5층짜리 건물이고 지하 한 층을 가지고 있는 건물인데 전체 건물의 연면적은 보니까 600제곱미터짜리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네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가운데에서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것은 이 5층 가운데에서 몇 개 층을 쓰고 있습니까? 몇 개 층? 몇 개 층이죠?
세계층이죠? 예. 세계층이 주택입니다. 할 때 계층이 말 나옵니다. 전체 건물은 5층짜리 건물이고 지하층이 있는데 요 중에서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것은 요 5층 가운데에서 세계층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전체 건물의 연면적은 600인데 요 600 가운데에서 주택으로 쓰는 요 세 개 층까지 각 층 바닥이 나왔죠. 세 개 층까지만 바닥 면적을 합한 것은 또 얼마입니까? 300이죠. 예? 600 가운데에서 요 주택으로 쓰는 요 하나, 둘, 세 개만 합한 것이 얼마죠? 300이죠. 300. 그러니까 요 주택으로 쓰는 세 개 층만의 바닥을 합한 것은 300제곱미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합니다. 해서 요 9번 나옵니다. 아파트란 것은 건물 청수. 공동주택은요, 건물 청수는 안 묻습니다. 100층짜리든 10층짜리든 묻지 않아요. 100층 안에서 아파트는 뭐냐? 책에 보면 딱 나와요. 첫 번째 딱 나와있죠.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청수가 몇 개층이다? 5개층 이상. 그러니까 건물 청수가 100층이든 10층이든 주택으로 건물 내부에 쓰고 있는 것이 5개층 이상 나면 전부 다 아파트라 불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100층짜리 다 주택이든 33층이 다 주택이든 간에 묻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5개층 이상입니다. 이 건물 청수 가운데에서 뭐 어떤 층으로 쓰든 간에 묻지 않고 이 건물 안에서 연결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주택 하나, 주택 하나, 주택 하나, 주택 하나, 주택 하나 딱 나왔네요. 요 건물이 한 11층쯤 되는데 11층 가운데에서 주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습니다. 전부 다 아파트라고 합니다. 알겠죠? 연결될 필요 없어요. 건물 안에서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수가 다섯 개 이상이 딱 나오면 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러면 5개층이 딱 나오면 다 아파트가 되니까 연립과 다세대는요 5개층 이어서는 안 됩니다. 해서 밑에 보시면 나와있죠. 4개층 이하이다. 되겠죠. 그래서 이 건물 청수는 묻지 않고 그 건물 안에서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것이 둘 다 4개층까지 최대 4개층까지만 쓸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은요. 요 4개층까지 쓰고 있는 그 주택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요 바닥의 합계가 얼마냐 보니까 660제곱미터 200평.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주택, 이하이면 다 세대주택. 건물 안에서 주택으로 서는 것이 4개층, 3개층, 2개층이면서 주인이 다른 집들인데 그것만 합한 것이 200평을 초과한다, 연립, 이하이다, 다 세대. 평수가 크다, 연립, 작다, 다세대. 보면 빌라 형태를 갖추다. 보통 보시면 뭐 4개층 딱 이렇게 지어놓고 빌라 형태를 갖추어서 필로티 딱 놓고 요 4개층까지인데 요걸 다 합했을 때 200평이 넘어가겠다, 연립, 이하이다, 다세대. 구분하시면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다른 구분 소유권이 있는 건축물인데 차이점은요 5개층 이상 4개층 이하인데 차이점은 그 4개층까지의 바닥의 합계가 660을 초과하면 연립 이하이면 다세대. 이렇게 해서 단지로 나올 때 주택 단지라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구조에 따른 분류가 딱 나와 있습니다. 이건 기억하시고요. 네, 임대. 예, 예. 그러면 그 다중이나 다구죠. 다중 다구. 그거는 건축법에서 말하지 주택법에서는 다중 다구 언급을 절대 안 합니다. 그건 건축법 가면 또 나옵니다. 그때 얘기하고요. 지금은 주택 단지는 다중 주택 단지는 없습니다. 다중 단독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방 한 칸을 임대 주면 다중. 아예 가구 임대 주면 다구. 단독주택의 건축성의 분류지 주택단지가 나올 때는요 그냥 단독주택단지 승인 내어주지 다중주택단지 승인 안 내어줍니다. 단독주택을 임대 그 분양받으신 분이 방을 하숙을 치면 그것이 다중이죠. 다중. 또 가구를 띄워서 채워주면 다구죠. 주택법은 다중 다구 이런 언급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그건 건축법상의 일반적인 분류입니다. 알겠죠? 주택법은 절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기숙사 언급을 절대 안 합니다. 기숙사, 이것도 그 건축국 가시면 공동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죠? 건축법. 가볼까요? 건축법 가보시면 포함됩니다. 기숙사도. 근데 주택법은 포함 안 시키죠? 근데 다중, 다구, 공간 이런 말 절대 안 씁니다. 주택법은
어느 법문 한 개도 다중주택, 다가구 공간이라는 말 절대 안 써요. 그건 건축상의 일반적인 분류방식이고 주택단지는 단독주택단지만 있습니다. 법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다른 셈도 처음보다 이 건축상의 분류 설명에서 다중, 다가구는 건축상의 설명이 될 수 있는데 단지로 나올 때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단지는 단독주택단지지 처음부터 다가구단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은 주택단지법을 배웁니다. 저 처음부터 가볼까요? 건축법. 있는요. 139페이지 보세요. 139페이지. 139페이지 가시면 건축물의 일반적인 용도 구분해가지고 건축물의 용도에서 첫 번째, 2번째, 1번 용도와 2번 용도가 단독주택, 2번 공동택, 3번 건생시설, 4번 건생시설 2조, 그 다음에 5번의 문화집회, 종교, 운수, 판매 쭉 나갑니다. 그때 건축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주택 분류에서 단, 다, 다, 공, 아연, 다, 기 이렇게 부르죠. 이건 건축법에 나올 때만 분류되는 개념이고 주택법 나올 때는 절대 이거 다중, 다하고 공간 언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소도 없어요. 알겠죠? 지금은 이 법부터 먼저 봅니다. 주택단지가 나올 때는 순수하게 단독단지지 다중단지, 다가구단지 이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순수하게 단독주택단지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건축법에 있는 분류를 지금 들어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아직 다른 실무쌤들부터 해가지고 다른 법규쌤들 전부 다 주택법을 설명하면서 다가구와 다중주택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주택단지에는 그 개념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 법만 하기 때문에 단독 소유주택. 이렇게 자기 단독주택을 가지고 혼자 살면 순수하게 단독단지인데 이 사람이 이 방실 공간을 쪼개가지고 안에 주방 넣어주고 임대를 해버리면 다 가구. 그 다음에 하숙을 친다. 안에 주방 넣지 않고 방을 임대하면 다 중되겠죠. 주인이 살든 살지 않든. 그죠? 그건 그 부분 문제고, 요 주택단지는 나올 때 단독 소유한 단독단지만 나오지 다중, 다구는 분류 안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자금, 자금에 따른 분류가 나오죠. 자금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런 말 나옵니다.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이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이라는 말이 또 나올 겁니다. 채권이라는 말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주택보정, 대한주택 보정주식회사, 대한주택보정주식회사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보정주식회사. 이런 말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7월 1일부터 법 바뀌었어요. 7월 1일부터 이제 주택 국민주택기금의 말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주택도시기금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주택도시기금법이란 법을 하나 또 신설하면서 요쪽으로 전부 다 들고 이사를 다 갔습니다. 다 갔어요. 다음에 이것도요. 이 대한주택보증시계가 주택 도시 보증공사, 주택 도시 보증공사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주택 도시 보증공사 이렇게 명칭이 지금 다 바뀌었어요. 7월 1일부터. 그런데 저희 시험은요, 요거 아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4월 19일자 발표되어진 그때 시행일자로 치기 때문에 지금 법이 바뀌어서 국민주택기금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없어도 저희 시험은 이렇게 치야 됩니다. 네? 알겠죠? 1차 시험 공고일 날 시행일자 기준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바뀐 거 아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밖에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 여기에 있는 대로 일하고 쭉 가야 됩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지금 명칭이 기금이라는 명칭은 전부 다 주택도시기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도 우리 시험은요 국민주택기금 이렇게 주관식 써야 됩니다. 우리가 치는 4월 19일자 시행할 때는 전부 다 국민주택기금이 있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법 바뀌어도 바뀐 내용을 아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할 때는 바뀐 거 아셔야 되지만 지금 우리는 바뀐 거 아시면 안 돼요. 계속 우리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또 국민주택기금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인데 요겁니다. 기금. 요겁니다. 기금.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국민주택 등이라고 하는 주택이 또 있네요. 등자가 딱 붙네요. 세 번째 보니까 민영주택이라고 하는 주택이 또 있습니다. 있어요. 자, 국민주택 하니까 여기서 뭐냐라니까 어떠한 자금 가지고 건설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자금이 바로 국민주택기금 가지고 건설 또는 개량을 했는데
아까 말했던 그 주거 전용 면적, 요것이 얼마냐? 공급 말고요.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기금이란 요 공적인 자금 가지고 건설 또는 개량을 했는데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 85가 저기 수도권 말고요. 시골 농촌, 농촌업 단위, 면 단위에서는요. 100제곱미터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100까지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금 가지고 건설했는데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것을 말한다. 또 저기 시골 농촌 가시면 100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국민주택의 규모 물으면요. 시골에서는 100까지고 도심지에서는 보통 85 이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대한 10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국가에서 주택을 건설하든 또요 LH가 건설하든 또는요 모든 대전시에서 하든 또요 일반적인 민간회사에서 건설하든 간에 묻지 않습니다. 그냥 요 자금이 국민주택기금이 들어왔다. 그런데 주거전용이 85 이하이다. 전부 다 국민주택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흔히들 국민주택 규모라고 말씀이야. 규모. 규모라고 말 딱 서면 기금 쓰면 뭐 당근 묻지 않고 국민주택 하면 기금 85 이하인데 국민주택 규모라고 말 쓰면 그냥 주거전용이 85 이하만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국민주택 기금이란 공적인 자금 가지고 건설했는데 85 이하를 말하고요. 국민주택 규모란 말 쓰면 그냥 어떤 주택이든 85 이하 주거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이란 말도 나오고요. 국민주택 등이란 말도 나오고 국민주택 규모란 말도 나옵니다. 응? 그래서 국민주택 하면 기금 플러스 85 이하를 말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면 그냥 85 이하를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국민주택과 규모란 말 차이점은 딱 붙여야 됩니다. 어떤 사업자가 건설하는 거네. 이런 말 나옵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사업자한테 국가 땅을 싸게 팔아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요. 민간 사업자이든 요 국민주택이든 묻지 않고 85 이하 평수만 다 싸게 땅을 준다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민주택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국민주택 규모라는 말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규모. 이 말이 딱 나오면 자금은 묻지 않습니다. 그냥 평수 사이즈가 85 이하. 그런데 국민주택이 딱 나오면 자금이 꼭 나와야 돼요. 기금. 따라서 85 이하를 말한다. 랍니다. 첫부터 나겠죠. 다음에 그냥 등이란 말 땅등땅 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를 묶어서 통칭한 말이 등입니다. 등. 자, 국민주택 등이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기금 플러스 85 이하 국민주택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등이니까 두 번째입니다. 기금은 빌려오지 않았지만 건설을요 공공자들, 국가기관들이 주택을 건설했다. 또는요 뭐 대전시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토지주택공사, 또요 지방공사들, 서울시는 서울시 SH하우스, 서울하우스 응? 이런 이 토지공사라든지 지방공사가 건설을 했는데 기금은 빌려오지 않았지만 그냥 공급 면적이 주거전용이 85 이하이면 다 국민주택 등에 포함시킵니다. 등에 포함시켜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입니다. 자, 임대주택 단지를 건설을 딱 합니다. 단지 하니까 35 이상 사업계획 승인받은 단지급 임대단지를 건설하는데 땅이 어디냐? 민간택지가 아니고 공공택지라고 하는 공공적인 혜택이 주어서 싸게 공급되어진 이 땅에서 건설을 딱 했는데 역시 85 이하 임대다 할 때 이것도 국민주택 등에 포함시킵니다. 이것은 뭐냐? 이 보통의 건설 주택 임대로서 한 5년 10년 지나면 자기 집으로 분양 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하니까 여기는 잠시 5년 있다가 또 그 기간 2분의 1만 딱 처음에 자기 주택이 됩니다. 되니까 이런 혜택을 받는 임대단지인데 그것이 85 이하일 때도 여기에 딱 포함시키죠. 그러면 국민택 등에 딱 포함시키면요. 이게 딱 포함이 딱 되어지면 마음대로 돈이 있다 해서 입주를 못합니다. 청약 가점 순서 다 따져서 입주를 딱 시키기 때문에 여기는 마음대로 입주를 못한다 이거죠. 청약 통장들이 통합되거든요. 통합돼. 이제 청약 저축 예금 보금 통합되는데 12월 달부터 통합됩니다. 통합 아직 안 되었어요. 우리 시험은 청약 저축 예금 부금 종합저축 그런 저축 중에서 청약 저축에 가입을 하신 분들만 여기 갈 수 있습니다. 원래 부금 되면 안 된다고 원칙입니다. 안 되는데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안 된다. 원칙.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청약저축 통장과 중합저축 가입하신 분만 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도 순서 1순위 2순위 따지겠죠. 다 따져서 입주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세 번째 민영주택 이것은 또 뭐냐 하라니까 국민주택 등이 아닌 주택은 전부 다 민영주택이 된다라고 합니다. 얘기는요. 국민주택 등 어떤 공적인 혜택이 들어오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평수는 묻지 않고 국민주택 등이 아닌 것은 전부 다 민영주택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단지를 건설하는데 기금을 가지고 건설했다. 70이다. 이거고요. 기금은 빌려오지 않았지만 건설해서 분양하는데 70이다. 이거고요. 기금 안 들어왔지만 114로 지었다. 다 종류가 틀리죠. 첫 번째 이것은요. 토지주택공사가 LH 아파트인데 기금 가지고 70으로 지었다. 1번에 있는 국민주택입니다. 그죠? 기금 빌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기금 없이 72로 지었어요. 뭐가 됩니까? LH공사에 85 이하짜리 해서 국민주택 등 이번에 포함되겠죠. 근데 기금 없이 114다 하면 3번입니다. 민영주택입니다. 민영주택. 토지공사도 서울시가 집을 지어도 똑같습니다. 서울시가 기금 빌려왔다 70이다. 1번 국민주택. 서울시가 기금 없이 70이다. 2번 등. 기금 없이 114다. 민영주택. 누가 됐든 간에 이러한 혜택에 의해서 분류가 됩니다. 삼성건설에서 주택을 지었습니다. 레미안 지었어요. 레미안인데 72로 지었는데 기금 빌려왔다. 국민주택입니다. 삼성이 집을 지었어요. 기금 안 빌려왔어요. 70이다. 그러면 전부 다 3번이죠. 3번은요. 또 이것도 3번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누가 지었냐에 따른 분류가 아닙니다. 어떤 자금 가지고 어떤 규모로 지었느냐의 어한 차이점이지 사업 주체를 묻지를 않습니다. 자금에 대한 투입된 분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성건설도 국민주택 기금 가지고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있겠죠. 삼성건설 국민주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우건설 대우란 민간 회사가 기금 빌려와서 85 이하로 지어서 분양하면 이것도 대우건설 국민주택입니다. 그래서 대우자 빼고 민간회사의 민간건설 국민주택이죠. 그렇죠? 그래서 민간에서도 기금 빌려와서 85 이하로 지면 다 국민주택에 포함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이즈가 뭐냐.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이걸 딱 붙입니다. 중형. 이걸 딱 붙이면 국민주택이니까 85 이하인데 다만 중형제가 딱 붙으면 60제곱미터는 초과하고 85 이하인 요 사이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여기는요 모든 통장 가지고 다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금, 예금, 뭐 저축, 종합적 묻지 않고 다 입주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경건설 중형주택 이렇게 설명이 딱 되었네요. 두 번째 사항이죠. 두 번째 사항. 그래서 이번에 있는 요불도 중요합니다. 자 보시고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부터는 다음 10번 쉬었다가 안음할게요. 10번 쉬겠습니다.